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자 화로가 달아오릅니다. 어느새 불이 활활 타올라 1500도에 다다르고 그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60년 넘게 불과 씨름한 대장장이에게도 한여름 작업은 여전히 고됩니다. 이렇게 불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온몸에 땀이 금세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미부터 주방용 칼까지 온갖 종류의 농기구와 생활도구가 이곳 전통 대장간에서 뚝딱 만들어집니다. 여름철엔 실내 열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야외로 나왔지만 버티기 힘든 건 마찬가지. 해를 거듭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갈수록 버겁기만 합니다.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이 더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땀도 나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도 소금을 먹고도 이러기도 하고 상당히 힘드는 일이에요. 여름에는.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바람을 직접 쐬지는 못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가까이 놓고 이러면 빨리 식어서 물건을 못 만들어요. 이런 무더위에도 대장장이가 불 앞으로 향하는 이유. 값싼 중국산 물건에 밀려 대장간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두르면 어쩔 수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중국산보다 한 10배는 튼튼해요. 될 수 있으면 국산화를 많이 애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70대 대장장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의 마지막 바람은 후계자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100명도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후계자를 더 빨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